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동물이 구조된 소식을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여러분 이거 보면 한 마리에 2억 원가량 하는 사냥용 매가 74마리 정도가 밀거래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라는 소식인데 여러분 한 마리에 2억 원이면은 74마리면 뭐 한 200억까지는 아니구나. 150억 정도 한다는 거 하는 건데, 와,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 걸프 지역에, 그러니까 그 중동의 부호들이 사막에서 겨울철에 매사냥을 즐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매사냥을 했죠? 그죠? 매사냥을 했는데, 그 몽골의 영향으로 매사냥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몽골 같은 경우에서도 매사냥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응방이라는 거 차려가지고, 이제 매 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몽골에 빌붙어가지고, 그죠? 이제 그 권문세족이 되죠, 그죠? 예. 그런 기술자, 매를 사냥의 기술자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양반들, 뭐, 이런 귀족들, 이런 사람들 고려시대 때는, 그죠? 매 사냥 많이 즐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걸프 지역, 지금 중동에서도 매 사냥을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예, 경매 시장에서 어린 매한 마리에 2억 원이라는, 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죠? 머리를 가려놓고 그죠? 이렇게 지금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렇게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왜 이런 짓을 하나 우리 네, 그래서 한 마리에 2억 원이 넘는 사냥용 매70 74마리가 파키스탄에서 중동의 부호들에게 밀반출될 뻔한 위기에서 구조되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아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죠? 자연에서 살아야죠.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쵸? 그래서 19일 BBC 방송이나 AFP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세관은 카라치 인근 항구 주변에서 중동으로 밀반출을 기다리던 매 74마리와 방울깃 작은 느시 한 마리를 압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압수된 새들은 모두 멸종 위기종이다. 자, 희귀종으로 거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자, 이거 하여튼. 근데 중동의 부호들 돈은 많으니까 그죠? 돈 엄청나게 돈을 주면서 그걸 가져오려고 그랬겠죠? 암시장에서 거래됐다면 2억 루피, 14억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말을 했다. 그러나 이 매들은 중동 경매 시장에서 실제 거래될 때는 한 마리에 2억 원으로 훨씬 더 비쌌다고 하네요. 거의 10배 가격이 되는 거네, 그죠? 당국은 매와 방울깃 작은 느시 이것도 무슨 그건가 봐요. 그죠? 좀 맹금류인가 보죠? 그래서 밀반출하려던 피의자 두 명을 체포해서 조사 중이며 압수한 새들은 모두 야생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아이고, 쌤통이다. 그렇죠? 아이고, 체포됐으니까 쌤통이네. 매는 주로 중동 부호들이 매사냥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싼 값에 사들인다. 파키스탄의 밀렵꾼들은 파키스탄 북부 산악 지역에서 매를 불법으로 잡아서 밀 수출한다. 그 다음에 두루미와 닮은 방울깃 작은 느시는 사막에 서식하는 새로 고기가 아랍 부호들 사이에서 진통 효과가 있다고 여기잖아. 그래서 하면 이거는 맹금류는 아니고 두루미와 닮았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고기 약효 때문에 사는 그런 건가 보네. 걸프 지역 부호들은 겨울에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의 사막에서 캠핑하면서 매사냥을 즐긴다. 야, 진짜. 아, 좀 그냥 다른 취미를 가져라. 왜 이렇게 동물을 괴롭히는 취미를 가지냐. 아, 나 이런 사람도 보면 진짜 내 이해가 안 돼. 사냥이 뭐 그렇게 재밌나? 역시 남자들의 어떤 그런 폭력적인 그런 성향, 이런 거, 혹시 그런 것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 아, 동물을 왜 이렇게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아, 그것도 동물을 이용해서 동물을 잡고 자꾸 막 이렇게. 아, 좀 그만하지, 좀. 그죠? 예. 보면 부자들 보면 트로피 사냥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아프리카 가서 코뿔소 큰거 잡고 막 좋다고 그 위에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 저렇게 한심한 놈들이 있나 진짜 얼마나 저게 얼마나 인생이 빈곤하고 그죠? 이렇게 할게 없고 그러면은 저런 걸 하면서 좋다고 그러냐 보고 있으면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런 놈들 보면 아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어쨌든 파키스탄에서 올해 초 200마리의 매가 특별 허가를 받아서 카타르로 수출됐다. 이거는 합법적인 건가? 이달 1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경매를 통해서 어린 매한 마리가 무려, 65만 리알, 2억 원에 팔렸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또 구출이 됐습니다. 잘 됐네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자, 그래서 오늘, 70여 마리의 매가, 저기, 밀 반출될 뻔했지만, 당국이 압수를 해가지고 무사히 풀려나게 됐다라고 하는 아주 통쾌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제 여기서 소식을 전하는 거 마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볼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그것에 보답하도록 제가 열심히 촬영도 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